가장 중요한 창생입니다. 네. 네. 창생에 딱 보시면 우리가 I'm possible. Impossible이 바꾸면 I'm possible. 가능하다. 가능하다. 그래서 연세가 70, 80이 된 분들도 영어 공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를 많이 배워봤어요. 한 7개 정도를, 8개를 배워봤는데, 언어를 배우면 좋은 게요, 새로운 머리가 생겨납니다. 아. 네. 언어를 모르고 프랑스를 가거나, 네, 이태리를 가거나 그리스 갈 때와 일본 갈 때, 중국 갈 때하고 그 나라 현지를 배워갈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. 네. 네.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. 네. 목표를 세운데, 네, 새로운 목표를 꿈꾸는 나이는 장애가 되지 않는 겁니다. 네. 네. 오히려 나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네. 네. 젊을 때는 많은 걸 이루어야 돼요. 근데 후반부에서는 조금만 이뤄도 돼요. 네.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. 네. 예, 거꾸로 가는 거죠. 네. 그러면 더 운신의 폭이 저는 넓다고 봅니다. 아. 운신의 폭이. 네. 예. 그래서 보십시오. 제클리이란 분. 네. 이분이 모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. 네. 근데 얼굴이 너무 독특하고 이 광대뼈가 나온다 그래서, 네, 모델이 안 되는 겁니다. 아. 그래서 배우가 됐었어요. 네. 예. 하다가 끝까지 해서 나중에 연세 드셔갖고 80대인가에 이분이 랑방에 패션 회사의 모델로. 저는 회사도 대단한 것 같아요. 네. 네. 꼭 모델이 젊어야 되느냐. 네.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삶을 녹아내는 모델. 진정한 우리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다. 저는 생각합니다. 대단하신 분이죠. 그죠? 네. 네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분도 참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. 요새 미국에서 유행입니다. 홈 프리. 이게 뭐냐? 집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, 네, 집이 없이 사는 겁니다. 아. 네. 집을 70대 팔아버리고, 네, 전 세계로 여행하면서 하는 거예요. 아. 린 마틴이라는 부부가, 네, 예, 전 세계에 이렇게 집 팔아버렸어요. 네. 창고 넣어놓고, 네, 여행하는 겁니다. 아. 몇 달씩 살러 다니는 거예요. 네. 아, 부러워 죽겠어요. 왜 이렇게, 네, 부러운 사람. 요새 미국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. 네. 집 팔고 여행 가자. 아. 근데 한국은 70, 80 세대가 가는 게 아니고, 네, 20, 30이 전세금 빼가 여행 가는 거예요. 아. 한국은 반대로 가는 나라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분이 올스트리트에 보도가 되면서 미국 신문에 일약 스타가 됐어요. 네. 책도 출판하고, 네, 한국에도 이 책이 번역돼 나와서 제가 한국의 책을 읽고, 야, 정말 멋있다.